이제 2020년 이제 저희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양력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라고 말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럼 선생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좀 좋은 띠가 있다면은 어떤 띠가 좀 좋을지. 네. 올해 전반서부터 하반까지 굉장히 좋은 운이 많이 있습니다. 띠가. 네. 근데 청기라 그래요. 하늘에 부름을 끼어 있는 상태예요. 지금 경자년에는. 네네. 그래서 운을 다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대운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. 특히 거기서 본다면 용띠나 원숭이띠, 닭띠, 소띠, 뱀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운이 많이 차지하고 문서도 많이 잡을 운이에요.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이걸 가지고 영동할머니다. 영동할머니. 그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와요. 네. 2월 초하루에 내려오셔가지고 음력 2월 21일 날 올라가십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영동 할머니를 받아들입니다. 2월 초하루에. 네. 그때 며느리나 딸을 다 할머니가 데리고 오시면 그 해는 굉장히 우환을 많이 겪어요. 세련화 할 때도 네. 그 할머니가 내려오셨어요. 예, 근데 올해도 그걸 내려와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코로나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아까 말씀하신 그 띠들은 그래도 문서 잡는 사람들도 많고 안정세로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이제 뽑아주신 띠형 용띠, 원숭이, 닭소변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. 일단 용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. 용띠 분들은 좀 올해 어떤 부분을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좀 좋을 것 같은? 예, 재물입니다. 용띠들은. 아, 재물. 예, 용띠들은 항상 운이 좀 있는데 재물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운이에요. 아. 예, 그래서 안정세로 가는 그런 형국이 많죠. 용띠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. 고집입니다. 고집. 고집. 네. 아, 영대들은 좀 고집이 있거든요. 네. 아, 이 길로 가르쳐줘도 자기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실패작을 많이 봅니다. 이게 그러면 용띠분들은 완전 성공을 하거나 좀 실패를 하거나 이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좀 많겠네요. 이제.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재물이 많이 갖고 있어요. 초년만 다 초년고생만 좀 하고 나면 중년서부터 많이 재물을 얻는 그런 분들이 많죠. 선생님 또 두 번째로 뽑아주실 때가 또 네. 원숭이띠를 또 뽑아오셨어요. 네. 원숭이띠 분들은 어느 쪽으로 좀 좋아 보이시는지. 네, 원숭이띠는 내가 볼 때는 문서입니다. 문서. 땅을 사든가 집을 사든가 그런 계통으로 내 자리를 단단하게 잡는 올해 한 해가 될 거예요. 예. 그럼 원숭이띠 분들은 좀 하반기 들어서 문서운이 좀 들어오지만 원숭이띠 또한 좀 이 부분은 좀 조심해라 하는 부분이 있나요? 인간. 인간. 예, 인간을 좀 조심해야 돼요. 이 양반들은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체를 많이 해요. 그래서 인간으로 많이 우환을 떨 수도 있어요. 구설수도 많이 들어오고. 선생님 또 특이하게 뽑아주신 게 닭띠, 소띠, 뱀띠를 뽑아주셨는데 네. 이 세 띠가 공통적으로 삼재띠잖아요. 예, 삼재인데 악삼재가 아닙니다. 후반 올해부터 악삼재가 아니고 뱀띠만 악삼재가 되는데 닭띠들은 올해 삼재돼도 굉장히 복삼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그래도 술술 잘 풀려나갈 거예요. 후반기 들어서? 전반 후반 다 그렇습니다. 소띠분들은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선생님 좋은 띠를 이렇게 또 뽑아오셨잖아요. 네. 어떤 쪽으로 또 소띠는 좋아요? 귀인 발동된다든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네. 발동된다든가 그래서 내가 될 듯 하면서도 안 됐던 게 후반에는 잘 풀려나가는 그런 형국입니다. 소띠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좀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? 관제. 법적으로 이혼, 파산 이런 인간으로 그런 계통을 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뱀띠분들은 선생님 좀 악삼재 쪽에 껴있다고 했는데 네. 뱀띠분들은 좀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좀 조심을 하면 좋을지. 뱀띠들은 머리를 너무 많이 돌려요. 너무 비상하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합니다. 뱀띠들이 네. 똑똑하다 보니 너무 오버하는 측으로 피해를 많이 보죠. 나서지 마라.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. 올해는. 예. 그래서 너무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면 피해가 많이 갈 겁니다. 하반년생 좋은 띠로 뽑아주신 다섯 띠 분들한테 네. 마지막 좀 축하 메시지. 경자년 네, 올해 다 전반에 후반에 합쳐서 올해는 못 이루는 소원이랄까 모든 게 간간히 이뤄주는 형국이고 또 대박나는 해운이니까 같은 용기 가지시고 네. 올해 한해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